아니 보험금 못 받는다고? 나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 제대로 했는데 왜 못 받아요? 왜?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저 보호망과 함께 신나고 기분 좋은 월화수목금금금에서 두 번째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제대로 원칙적으로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고지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부지급 아니면은 3년 미만 시에는 강제 해지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 구독자 혹은 계약자분들이 모르는 바로 이것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스케일링이에요. 자 스케일링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서 치료 목적이 아닌 검진 목적으로 가다가 스케일링을 정기검진 하잖아요. 웬일이야. 그런데 이 부분들도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치과 가서 내가 임플란트나 크라운 어떤 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일단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면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 혹은 뭐 잇몸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 스케일링을 고지사항이 당연히 아니구나 검진 목적으로 갔고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다른 치아에 대해서 상태가 안 좋아서 치료를 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조사가 나와서 당신은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 왜 고지 안 했어 하고 해지, 강제해지죠. 혹은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요즘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치아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혹은 내가 무심결에 고지 안 하고 가입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떻게 주의를 하면서 보험금 청구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설계사분들은 100명 중 99명은 치아보험 가입할 때 스케일링은 고지사항 문구에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의 생각처럼 검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서 제외가 돼서 계약자분들에게 스케일링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또한 가입자분들도 당연히 설계사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혹은 당연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무심결에 많이 하는데요. 절대 노노노라는 겁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을 K05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잇몸질환이라고 질병 분류코드를 진단을 내립니다. 물론 우리 고객분들, 환자분들은 몰라요. 하지만 치과에서는요. 일단은 공단에 보험금 혹은 어떤 병원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급여 부분이죠. 환자 부담금은 고객한테 받으면 되겠지만 일단 공단 부담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K05 질병코드로 이제 공단에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나 진료 기록지에 단순 스케일링은 단순 치주염 혹은 복합치주염 아니면 잇몸질환으로 질병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1년 미만 시에만 1년이 지나면 스케일링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지만 요즘에는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 서로 제각기 틀려요. 어떤 A라는 회사는 5년 이내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 잇몸 수술만 보고 B라는 회사는 치과의 간 자체 모두 다 고지를 하라고 나온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고지 위반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는 보험회사의 꼼수, 계략을 저 보호망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할 때 스케일링을 고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지하면 인수가 되는 회사도 있고요. 반대로 보험 가입 시 거절을 하는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지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말으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고지사항에 스케일링을 제가 깜빡하고 고지 위반으로 가입을 했어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랬으면 내가 과연 지금 현재로부터 치아보험 몇 개월 지났는지 혹은 내가 가입할 때 고지사항을 고지 항목이 1년 미만에 포함이 되는지 1년이 지나서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제대로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1년 미만 시에 고지 위반이다. L사생명 같은 경우는 병원만 옮기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비나 씨라는 회사로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 청구 시에 조사가 안 나가고 보험금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사가 나와서 단순 스케일링, 뭐 치주염 아니면은 스케일링에서 왜 고지 위반이다, 손해사용사 아니면은 보상과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는 이거는 단순 검진 목적으로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받은 치아와 인과관계 연관성이 없고 또한 저는 이 부분에서 몰랐다. 하지만 고지 위반이라고 해도 단순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치아에 브릿지나 크라운 혹은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소견서 한 장이라도 받아주시면 나중에 보험금 받는데 매끄럽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100명 중 99명, 제가 봤을 때 100명 중 100명은 모를 것 같은데요. 100명 중 99명이 모르는 단순 스케일링, 단순 치주염 혹은 우리 스케일링 K05 잇몸제한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고요. 꼭 고지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험왕이 좋은 컨텐츠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자, 오늘 보험왕이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 가입 시 이것. 스케일링은 무조건 고지해서 나중에 불이익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험왕과 끝까지 함께 할게요. 안녕!